초기 불교식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들 수 없다. 이 얘기가요. 유식학이라는 걸 연구했죠. 대승불교는. 초기 불교는 60가지밖에 연구를 안 해요. 안이 비설 신의. 그래서 의에서 탐진치가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본다는 겁니다. 그런데 대승불교는 더 들어갔더니 칠식이 나와요. 이 애고의식이 떨어지려면 칠지보살은 돼야 떨어집니다. 더 들어갔더니 팔식 무의식계가 나와요. 이 무의식계는 수많은 업보가 카르마가 저장돼 있는데 이 업보가 다 떨어지면 12지 비로자나불이 돼요. 그러면 아라한들은요. 육식 떨어졌다면 이게 일주보살로밖에 안 칩니다. 일지 이게 제대로 떨어지면 일지가 되는데 육식 떨어진 것 중에도 아주 왜 덜 떨어졌냐? 아공밖에 모르기 때문에. 애고가 공하다는 것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법공까지는 알아야 마음법이 본래 공한 줄 제가 말씀드린 이 자체가 열반인 줄 현상계가 그대로 열반인 줄 알아야 그나마 이제 대승보살로는 일주보살이에요. 아라는 일주보살급으로는 보는데 아직 아공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쳐져요. 그런데 그 법공까지 안 일주보살이 더 들어가서 육바라밀이 나의 본성인 줄 알 때 이게 진짜 견성이거든요. 진짜 견성할 때 일지보살 쳐줍니다. 그럼 지금 아라한으로부터 불지까지가 어마어마한 거리가 생겨버리죠. 법화경에서 이게 하는 게 이거예요. 요것까지만 알고 내가 부처님이 와서 그래요. 내가 그때 아공의 열반만 얻어도 다 내가 이제 윤회 끝났다고 하고 다 그거 내가 수료증 줬지. 사실 미안한데 다 그 뻥이었어. 니네들 그래서 또 애들 탓을 합니다. 니네가 부족해서 내가 그랬던 거야. 근데 다시 내가 얘기한데 마음법은 본래 공에 따로 열반에 든다는 게 없어.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부처까지 가는 동안 앞으로 무수한 겁을 닦아갈 텐데 끝까지 닦아서 계속 윤회하면서 계속 공부해 이 얘기를 해줍니다. 또 빼도 박도 못하게 수기를 다 해줘요. 너는 맥겁 뒤에 공부를 죽어라 해서 맥겁 뒤에 부처가 될 텐데 이름이 뭐고 너 수발되는 사람은 누굴 거야까지 500나한 다 해줘요. 공부 안 할 수 없게. 윤회 떠났다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앞으로 맥겁을 구르면서 공부해라고 다 해줘버리면 이 지옥 같은 경이죠. 아라한들 입장에서. 초기불교에서 법화경을 그럼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. 이런 대승불교에 이런 파격적인 주장의 그 맛을 모르신다고요. 이게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부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읽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아요. 막 초기 불교 위주로 또 입바사나 요즘 많이 하시니까 제 얘기 들으시면 막 울컥하실 건데 그냥 유튜브를 찬찬히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보셔도 좋고 또한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기 편하려면요.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하는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. 초기불교 부처님을 왜곡시키려는 게 아니에요. 초기불교를 주장하신 부처님 주장은 선명하게 이걸 주장하셨고요. 대승에서 본 석가모니과는요 달라요. 그러니까 그건 뒷사람들이 자기들 식으로 다시 변형시켜서 지금 경을 썼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열받지 마시고 두 사상을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. 전혀 다른 종교로 차라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거 택하시면 그만이에요.